민성이 뒤에 옵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시간을 묶고 답하는 거예요. 시간을 묶고 답하는 거. 그러면 숫자를 많이 알아둬야 되겠네? 그렇죠? 일단 시간 묻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at time is it? Okay. What time is it? Okay. 그래서 현재 시간이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뭐 별로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What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알아두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이 있었다 할게? What은 무엇? 눈치 보면서 답하지 말고요. 무엇 말 뒤를 끄는 건 눈치 보는 거죠. 무엇하고 또 무엇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What is this?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도 읽어볼까요? What book is this?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이 책은 무엇이니? 이 책은 무엇이니? 디스는 아무 뜻이 없나? 이 책은 무엇이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이거 보세요. What is this book? 이게 이 책은 무엇인데요? This book이 무슨 뜻이에요? This book. 이 책. 또 눈치 보고 답합니다. 또 뒤를 말 뒤를 끌죠. This book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This book은 이 책. This house는 무슨 뜻이야? 이 집. This book은 이 책. 이 책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is book? What is this book? 이게 이 책은 무엇인가요? What book is this? 좀 다른 뜻인데요. What book is this? What book is this?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What color is this? What color is this?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색은 뭐? 이 색? 이 색이 영어로 뭘까? 이 색이 this color. 그러면 이 색깔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What is this color? What is this color가 이 색은 무엇이니고요? What color is this? 좀 뜻이 다른데요. What color is this? What color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What color은 무슨 색? 그럼 what color is this? 무슨 색이니? This는 아무 뜻이 없어요. 디스는 무슨 뜻이에요? 디스의 뜻이 뭔지 물어봤으면 알면 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What color is this는 무슨 뜻이겠어요?
여보세요? 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색이니? 이것은 무슨 색이니? 이 뜻이죠. 응? 그럼 what book is this? 이 책은 무슨 책이니? 이 책은 무슨 책이니? 무슨 책이니? 이것은 무슨 책이니? 이것은 무슨 책이니? What book is this? What book의 뜻은? 무슨 책? 그럼 여기에서 What book에서 What의 뜻은? 무슨? 네, 처음 봐요. 아니요. What의 두 가지 뜻 알아두라고 했었습니다. What의 두 가지 뜻은? 첫 번째 뜻은 뭐? 무엇? 무엇? 두 번째 뜻은 뭐? 무슨? 무슨? 어떤? 그러면 what time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시간? 무슨 시간이겠죠. 이거 영어스럽게 이거 몇 시니라고 묻는 건데 영어스럽게 뜻을 다시 쓰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전에 이시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적 있죠. 그렇죠? 혹시 기억납니까? 그거 있고 그것이란 뜻도 있고 또 그것이란 뜻도 있고 아무 뜻 없다. 아 그렇죠. 이제 기억났네. 자 전번에 아무 뜻 없을 때는 뭐 얘기할 때 아무 뜻이 없었냐? 날씨. 날씨 얘기할 때 비 내리는 중입니다. It is raining. 오케이. 이때 it이 그것이란 뜻의 it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무 뜻 없는 뜻이라 그랬고 이거 중학교 때 가면 뭐 비인칭 주어 이런 말로 배울 겁니다. 비인칭 주어다. 이건 중학교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지금 민서이가 알아둬야 될 거 it이 그것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아무 뜻이 없을 때니까. 자 시간을 시간 표현에서도 it은 마찬가지입니다. What time is it은 무슨 시간이니 그것은이 아니고 그냥 무슨 시간입니까? 무슨 시간을 좀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만들면 뭐가 되는 거냐? 몇 시? 됐습니까? 그래서 몇 시입니까?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라고 물어본다. 됐습니까? What time is it? 자, 이걸 응용하면 무슨 요일인지 묻는 것도 가능한데요? 무슨 요일인지 궁금한 거 학교에서도 배웠을 것 같아요.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묻는 표현. What? What day is it? Okay.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아, 몇 월 달인지 궁금하면 몇 월 달이니? What? Month. Month is it? What month is it? What month is it? 네,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Year is it? Oh, I'm 이거 나이 묻고 답하기 할 때 years old 하면서 나왔는데 해 년도 할 때 I'm 뭐 I'm 14 years old. 난 14살이야. 오케이. 그래서 몇 시인지 궁금하면 What time is it? Okay.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is it? 몇 월 달인지 궁금하면 What month is it? Okay.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is it? Okay. 무슨 책인지 궁금하면 What book is it? Okay. 무슨 영화인지 궁금하면 What movie is it? 무슨 색깔인지 궁금하면 What color is it?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인지 궁금하면 What subject is it?
다음에 무슨 음료수인지 궁금하면 What drink is it?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drink, 음료수란 뜻이 있습니다. 음료, drink가 마시다란 뜻도 있고 음료수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음료수란 뜻이고 음료수란 뜻일 때 무슨 시죠? 음료수란 뜻은 이름시. subject는 무슨 뜻이에요? 과목. 과목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color 무슨 뜻이에요? 색깔이죠. 네. 색깔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okay, movie 영화란 뜻이죠.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book 책이란 뜻이죠. 무슨 시예요? 이름시요. year 해 연도란 뜻이죠. 이름시요. what 뒤에 무슨 이름시를 집어넣으면 무슨 시간인지, 무슨 연도인지, 무슨 책인지, 무슨 영화인지, 무슨 과목인지 물어볼 때 쓰는데 쓸 수가 있는데 시간이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본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어, 7시 정각이야. It's 7 o'clock. 7 한번 써볼까요? S-E A-V-E Save야, Save? 아, 잠깐만요. Save야, Save? 아니요, Save, Save야? 잘못된 거 같아요. 잘못했어? 고민이 많이 돼요. 아. 생각났어요. S A V E N. Okay. O'clock 써볼까요? O. O apostrophe. C L O C K. 그렇죠. 7시 정각입니다. It's 7 o'clock. It's 7 o'cloc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라고 물어봤어요. 7시 정각이니까 뭐라 그런다? It's 7 o'clock. It's 7 o'clock. It's 7 o'clock. Okay, 계속해서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Okay. It's... 잠깐만. 선생님 가만히 있어요. 12 o'clock. 뭐 써볼까요? T W O W E. 와, 알파벳으로 이렇게 외우려 그러면 외워져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 트 소리 나고 뭐 뭔 소리 나고 뭔 소리 나니까 이렇게 이 트 소리 나는 건 T겠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걸 뭐 o'clock 외우는데 O C L O C K 이래갖고 외워줍니까? 나는 절대 안 외워질 것 같아. 알파벳을 뭐 예를 들어서 English 어떻게 외워지? E N G L I S H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English를 E-N-G-L-I-S-H 이래가지고 외워져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외웁니까? 아주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은데요? English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소리가 뭐예요? 12 소리. 12니까 12 아니야? 12 12 아니야? 12 12 이런 소리 안 나? 12 소리가 나고 싶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 TWE
부임이. 이게 12잖아, 12. 어?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얘가? Well. 얘는? 12. 얘는? 네, 12. 다시 써볼까요? TWELVE. 네, 12시 정각이다. 12, 아니, 12 o'clock.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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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o'clock. 혀가 잘 안 움직여요. It's 12 o'clock. It's 12. It's 12 o'clock. It's 12. It's 12 o'clock. It's 12 o'clock. Hey, 얘는 왜 소리가 안 납니까? S, apostrophe S 부분은. It's 12 o'clock. O'clock. 그리고 합쳐봐. It's 12 o'clock. 어, 훨씬 낫네. 한 번 더. 뭐라고? It's 12 o'clock. It's 12 o'clock. It's 12. 아, 진짜 이거. 잘하고 있어. It's 12 o'clock. 그래. 어, 영어는 입이 공부하는 거야. Hey,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오, 3시 30분이래요. It's 30. Baskin Robbins 31이 뭐야? Baskin Robbins is Baskin Robbins 31이라 그러지. 응. Hey, 그래서 3시 30분이다. It's 3 한번 써볼까요? THREE 30도 한번 써볼까요? THOIO 아니 잠시만 오 지구 이게 뭐야? B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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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란 뜻이죠. 새. Bird. Bird. 얘가 지금 무슨 소리 나고 있어? R.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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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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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이게 yeah, 30야? 아니 third 다음에 무슨 소리 나냐? T 소리 나냐 아니야? 30? third T T 30 헤이 자 초등학교 6학년에 비해서 지금 모르는 다 숫자가 너무 많아 헤이 자네도 인정합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3시 30분입니다. It's 3.30. It's 3.30. It's 3.30. It's 3.30. It's 3.30. Okay. It's 3.30. Okay. 30 한번 다시 써볼까요? TH 30. 얘가 무슨 소리 낸다고? R.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 Third. 다 합치니까? 30. 12 한번 다시 써볼까? T. W.
12 하고 있습니다. 12 소리가 뭐예요? 12니까 VEL. To where, ul. To where, ul 소리는 어디 팔아먹고 없습니까? 12. 12. 소리가 똑바로, 소리를 똑바로 못 내니까 글자도 똑바로 못 쓰고 있죠? 얘가 무슨 소리? 왜? 얘는? Where. Well. Well. 이러면? 12. 12. 합치니까? 12. 12. 12. 12은? 12은 아니고 12. 12. 7. 다시 써볼까요? S. E. 됐습니까? 3시 30분이다. It's 3:30. It's 3:30.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4시 40분이다 하고 싶으면 It's 4:40. 오케이. 4 써볼까요? F-O-U-R. F-O-R? I-U-R. 어, 40도 써볼까요? F-O-R. 오. T-H. 끝. 40니까. 8시 13분이야. It's 8. 14. 응? 소리를 똑바로 안 내니까 이것도 4이야? 이것도 4이고 이것도 4이야? 14가 뭐라고? 14. 너 클래스 카드 녹음했어? 네. 응? 스피킹 녹음했다고? 네. 응. 했어? 14 어떻게 들리디? 14. 14 그.. 아.. 맨날 뭐였더라면 하지 마시고요. 유식이야. 들으려면 한 3년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좀 못 읽어.
14. 14. 14. 자, 소리 내서 각각 읽어 주세요. 세 개. 4. 14. 읽어주세요. 3. 13. 13. 13. 13. 13. 뭐? 13. 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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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에 숫자 좀 몰아서 해야 되겠습니다.